찬미예수님, 오늘은 10월 9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좋은 이웃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조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씩 제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이웃인가? 내 주위의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가? 이 물음은 제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자극을 줍니다. 또 한 번씩 제게 묻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는가?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이 물음은 제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유가 있어도 자기 자신과 가족 챙기는 마음만 크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예수성심신여회 설립자이신 남 루이델랑드 신부님께서 남기신 어록 중에 일부러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쳐 나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 각자 이유가 있었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착한 사마리아인, 그도 바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 집중했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나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가? 오늘 나는 좋은 이웃인가? 오늘 나는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가?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 지니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6집은 현대 우리 미사절례에 참석하는 신자들, 그들이 하느님을 보다 더 거룩하고 열정을 다해서 또 그 안에서 은총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신자분들에게 감동적이고 뜻깊은 찬양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도움 주실 분은 하나은행 김정순 010-9808-3210-307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